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조두순이 거주할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전과 기록에 대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알아두면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좀 다릅니다. 당장 조두순만 하더라도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화학적 거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전과의 모든 것 2편 성범죄자입니다. 조두순이 어디 산지 알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조두순 집 주소를 인터넷에 뿌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성범죄로 처벌되면은 모두 신상공개가 되는 건지, 성범죄로 처벌되면은 전자발찌 하는 건지, 그리고 화학적 거세 이거 진짜로 하는 건지, 뭐 성범죄자가 팍팍맨을 못하는 이유까지, 성범죄 전과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조두순이 출소하고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로 간다는 거는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산 어디에 사는지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같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두순의 사진이 정면, 좌, 우측, 그리고 전신까지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디 살고 있는지 건물 번호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애 키우면은 조심해요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저는 안산에 살고 있긴 한데 집에 애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지는 않고요. 대신 성범죄자 알림 2 사이트에서 직접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인터넷으로는 이 도로명까지만 나오고 정확한 주소는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인 주소만 알수 있습니다. 꼭 안산에 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성범죄자 알림이 들어가서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조두순 집 주소 인터넷에 뿌리고 싶다, 조두순 집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그 동네 사람들만 알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조두순 주소는 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사는 누군가가 막 의협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조두순 신상 정보 자료를 인터넷에 딱 올렸다 그러면은 전과자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화면을 호출을 하든 사진을 찍든 복사하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뭐 초범이라면은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런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에서 잘랐다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식으로 차별을 했다 그래도 처벌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니 세상에 성범죄자를 직원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성범죄자를 세입자로 들고 싶은 집주인이 누가 있냐 라면서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이지만 혹시 모를 이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전과자 차별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전과의 모든 것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우리 사회에 그런 건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범죄 전과로 낙인을 찍고 내쫓고 차별하면은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사건을 맡겨주시는 그런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가해자 신상공개 되나요? 신상공개 될까요? 일단 성범죄로 처벌만 되면 벌금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런데 이 신상정보 등록하고 신상정보 공개는 달라요. 신상정보 등록은 그 외국 영화나 미드에서 나오는 머그샷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적은 종이판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이름, 연락처, 직업, 직장, 사는 곳, 전화번호, 자동차, 키, 몸무게까지 전부 내가 사는 곳 경찰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면서 상반신 그리고 전신 사진도 찍고요. 내가 이거는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사를 갔다, 회사를 옮겼다, 차를 바꿨다, 전화번호 바꿨다 이렇게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경된 내용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경찰서에 가가지고 사진도 새로 찍어야 돼요. 헤어스타일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성형을 했을 수도 있고 늙어서 얼굴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성범죄 전과자들을 경찰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렇게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좀 쫄려서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은 경찰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좀 더 범인을 쉽게 잡는 거죠. 성범죄로 벌금만 내도 10년간 이렇게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범죄 중에서 좀 심각한 사건들이나 아니면은 대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들은 법원이 특별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따로 내립니다. 뭐 심각한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심각하죠. 그리고 이미 초범이 아닌 놈들 위험합니다. 고두순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데다가 초범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인물 중에는 그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연예인 1호였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총 4건의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그리고 전자발찌 부탁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뽑았었는데요. 지난 7월에 공개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조회가 안 되고요. 그리고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해서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죠. 이 두 명은 신상정보 공개 됐을까요? 아닙니다. 공개 안 됐어요. 그만큼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좀 까다롭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자발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연히 누군가의 발목을 딱 봤는데 거기에 뭔가 있다면은 그게 전자발찌라는 거를 바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가 일단 꽤 커요. 손이 좀 작은 분들은 거의 뭐 주먹이랑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꽤 큽니다. 그리고 까맣게 생겨가지고 딱 보면은 느낌이 와요. 혹시라도 누구한테 전자발찌가 있더라 그럼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성범죄자들이라고 이거 전자발찌 다 차는 거 아니거든요. 전자발찌,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거를 누구 누구한테 달 것인지 그 부착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게 이 전자장치 부착법인데요. 이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살고 나와서 또다시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두 번째, 성범죄나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적이 있는데 또 성범죄,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세 번째, 성범죄나 강도 범죄 경력이 2회 이상인 사람. 네 번째, 미성년자나 방해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때요? 정말 살벌하죠? 이웃 사람들한테 신상이 전부 까발려지는 그런 신상 정보 공개만큼은 아니어도 전자발찌 차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정말 많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경찰이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진짜 경찰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 인물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범죄로는 전자발찌 못 단다. 전자발찌가 있다면 정말 심각한 전과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성범죄 사건 뉴스에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달라라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내시라고 부르는 환관은 아예 뭐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물리적 거세라면은 화학적 거세는 전혀 다릅니다. 법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부르는데요. 그 목적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법은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결과는 성기능 약화.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의 정상화 이겁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정남규 이런 사이코패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인을 멈추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성범죄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아성 기호증, 페도필리아, 성적 가학증, 섹슈얼 사디즘 이런 게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성적 장애를 가졌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범죄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병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때문에 스스로 성범죄를 멈추지 못하니까 약으로 너를 치료해줄게 라면서 법원이 나서는 거죠. 이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2011년에 됐는데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해서 성욕을 강제로 없애는 것은 도둑의 이 손을 자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논란이 많은 만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화학적 거세를 받은 사람은 4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0명이에요. 아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되게 확실한 거죠.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성범죄자라면, 과외선생님이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매일 우리 집에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범죄로 징역까지 다녀왔다면 아무래도 좀 무섭겠죠. 성범죄는 다른 전과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라고 다 취업 제한이 걸리는 건 아닌데 법원이 봤을 때 이놈은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최대 10년까지 이 취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취업이 안 되는 곳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개인과외, 가정방문 학습교사, 당연하겠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기관, 진료를 핑계로 추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PC방, 멀티방, 오락실, 노래방, 연예기획사 전부 미성년자가 갈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취업되면 안 되겠죠. 이 쿠팡맨에 대한 취업 제한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쿠팡맨은 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20년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니까 사실상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 배달, 쿠팡맨 말고 다른 일 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성범죄 전과는 있는데 그게 벌금이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과의 모든 것 2편, 이 성범죄자라는 주제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전과와 같이 따라오는 부가형에 대해서 알아두면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썰을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